안녕하세요. 시자 오빠빵.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이노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베트남 관련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그걸 이제 댓글로 질문을 받고 그걸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그때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Q&A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많았어서 정리하기 쉽지 않고 답변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Q&A 시작하기 전에 K-MOVE는 정말 다양한 기관이 각각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꼭 제가 경험했던 K-MOVE가 정답이 아니고 저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K-MOVE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K-MOVE 관련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고 베트남어는 처음부터 하실 줄 알고 지원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대답했던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면접을 딱 한 번 봤고 따로 영어 면접은 없었습니다. 그냥 음성 면접 위주로 진행됐고 저 베트남어는 K-MOVE 스쿨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여기 와서 배웠지 면접할 때도 뭐 따로 베트남어 할 줄 안다고 베트남어 할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이 이제 베트남 학생 비자 어떻게 신청하냐 이 질문이었는데 베트남 학생 비자 신청하는 건 아무래도 비자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글에 제 블로그에 잘 제가 정리한 거지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요 아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팁은 베트남 대사관이 오픈하기 전에 일찍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베트남 분들이 베트남 대사관에 일을 보러 오시는데 오픈하기도 전에 그 대사관 앞에 줄을 쫙 서시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단체로 저희 연습생도 다 같이 가서 줄을 그리 서 있었고 좀 일찍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MOVE는 기술직을 뽑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IT 분야 아니면 요리 쪽 같은 다양한 기술직을 뭐 위주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경우에는 기술직보다는 일반 사무직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 같고 취직 연계도 주로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연수도 제 이름 연수 과정 이름 자체가 구매총무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구매총무 중간관리자 양성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술직보다는 주로 이제 중간관리자로 갈 수 있는 한 분야 사무직을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K-MOVE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요?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그럼 기숙사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기관 바이 기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제가 6개월 동안 살았던 기숙사는 일단 신축이었습니다. 신축이라서 건물 자체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엄청 깨끗하고 기숙사 방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3인 1실로 생활했고요. 다만 이제 하이퐁에서도 기숙사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된다거나 비가 좀 많이 오면 이제 정전이 바로 비가 오면 정전이 돼서 공부를 못하는 날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숙사는 정말 케바케라서 어떤 연수 기관이랑 그걸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통금이나 외출, 예방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영수기관은 평일에는 외출도 금지고 당연히 예방도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공부에 집중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고
뭐 따로 여학생들끼리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주말에 나가서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주말 규정은 어떤지, 이제 연수 과정을 진행하면서 여행이 가능한지 질문해주셨는데, 주말에는 외출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인거리에 가서, 우리 하이펑에도 한인거리가 있는데, 한인거리에서 한식 먹고 맥주 한잔하고 그런 식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따로 주말에 뭐 시간 내서 여행을 다녀온 그런 연수생은 없었어요. 뭐 아무래도 주말에도 일단 외박은 금지였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근교여도 뭐 하노이, 하롱베이 이런 데도 1박 2일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평일 공부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한 연수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하노이나 하이콩으로 여행을 오시면 1박 2일 외박을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죠. 다음으로는 약간 돈 관련된 문제인데, 자비 부담금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드나요? 이거를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돈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일단 이 K-MOVE 연수 과정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 기관과 개인이 또 조금씩 부담하는데, 제가 진행했던 연수 과정은 국가에서 800만원, 그리고 기관이랑 연수생 개인이 80만원씩, 총 160만원, 거의 이제 1000만원 정도를 한 명한테, 이제 연수생 개인에게 1000만원 정도씩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기보다는 연수생에게도 자비부담금을 내게 함으로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비 부담금을 내면, 아, 내가 진짜 이걸 내면 이제 베트남에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내기 전까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낸 국가 지원금이나 자비 부담금은, 저희가 생활하는 기숙사나 아니면 이제 베트남으로 가르쳐 주시는 베트남 선생님들 월급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관 담당자는 아니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개인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뭐 왕복 항공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베트남에서 꽤 오래 생활하셨는데 베트남 이제 돈을 벌면서 생활한 게 아니니까 생활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따로 가계부를 앱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4-50만원 정도를 연수 과정에서 이제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더 많이 쓴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주말이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한인거리인데, 한인거리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한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트 가서 거의 매주 이제 주말이면 마트 가서 장을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정말 아끼고 아낄 만큼 사용하면 아마 30만원으로도 연수 생활 중에는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외 기숙사비나 기타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딱 정말 자기가 생활하는 만큼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취업 관련해서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정말 영상에 댓글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 베트남 취업 시장 현황은 어떤지 그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이제 취업 시장이 정말 매우 오픈되어 있다, 이력서만 넣으면 취직이 된다,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K-MOVE SKOREA라는 이런 연수 과정도 많이 이제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베트남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이 같은 걸 보면 한국에서도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률 자체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취업률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연수 과정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시작해서 8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로 따지면 80%가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 연계, 원래 이제 K-MOVE 스쿨이라는 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또 베트남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사람을 양성한 후에 이제 취업으로 또 연계를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취업 연계가 좀 더 수월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연수 과정 자체가 제가 1기였고 하노이나 호치민이 아니라 하이퐁이라는 이제 제3의 도시가 있는데 베트남 제3의 도시라는 하이퐁이라는 곳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더 취업 연계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연수생들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답변하기 힘들었던 질문은 이건데, 베트남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네, 이게 가장 답변하기도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일단 베트남에 있다는 그 상황 자체와 그리고 이제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게 다르다는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저는 베트남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베트남어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면 베트남어 공부하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라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과 다른 점은 뭐 너무 많고 뭐 말로 하면은 뭐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따로 또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많이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K-MOVE 스쿨 관련해서 제가 주고받았던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 혹시 추가로도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